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합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게임 업체를 준비를 하셨는데 이제 게임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가요? 네. 아, 게임주가 어떻게 이렇게 됐죠? 게임주는 사실은 언택트 관련주여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돼서 해외여행을 가고 이제 나들이를 가고 이러면 집안에 안 있기 때문에 게임을 덜 해서 네. 이제는 지나서 이제 게임 업종의 모멘텀이 없어진다. 원래 그런 그 구조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는. 근데 갑자기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고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있는데 게임주가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터져버렸거든요. 게임주가. 네. 바로 얼마 전만 생각해봐도 NC소프트 논란부터 시작해서 그 중국에서 청소년 게임 규제한다고 해서,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게임주가 완전 두들겨 맞고 있었잖아요. 갑자기 어느 순간 상황이 급변해버렸습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알다가도 이걸 예상한 분이 있었을까요? 물론 뭐 NFT나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는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게 게임 업종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컨택트 사회로 가는데 언택트의 대표인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그 뭐 줌 커뮤니케이션이라던가 우리 그 화상회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와 같이 그때 갔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언택트 사회. 네. 지금 컨택트 사회에 이걸 가는 거는 컨택트 사회에서 그 게임 업종이 잘 가는 그 어떤 경로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붙은 거죠. 컨택트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너무 강력한 모멘텀이 지금 붙어버린 거고 대표적으로 지금 위메이드는 뭐 끝도 없이 지금 끝도 없이 가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지금 어떻게 저렇게 처음에 저는 그 위메이드 여기서 분석됐지만 솔직히 위메이드가 그걸로 가는지 처음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네. 저는 그 소송전이 이제 어느 정도 위메이드에 손을 들어드는 소송이 많이 결과가 나오고 미르의 전설 4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소송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못 내고 있었는데 그걸 내서 이제 그 모멘텀으로 움직이는구나 거기까지 생각했는데 야 거기서 풍선을 달아버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게임의 기본 과금 체계가 페이 투 윈이에요. 페이 투 윈. 네. 이기기 위해서 지불한다. 우리 뭐 많이 보여드렸지만 모바일 게임 순위가 1위부터 5위까지 그리고 10위 안에는 거의 대부분 다 MMORPG잖아요. 우리나라를 이끄는 대표적인 게임의 회사들 뭐 넥슨 같은 회사야 정말 다양합니다. 넥슨은 라인업이 뭐 바람의 나라 같은 MMORPG도 있고 그 저기 슈팅 게임 FPS도 있고 아케이드 같은 크레이지 아케이드나 이런 것도 있고 아주 다양한데 넥슨을 제외하고 NC소프트 그리고 뭐 웹젠 그리고 이 지금 위메이드 이런 회사들을 보면 대표적이 다 MMORPG예요. 대표적으로 MMORPG가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게임이고 이 지금 뭐 린저씨라고 불리우시는 분들은 뭐 평균 500만 원을 지출한다. 뭐 그것도 적은 금액이다. 뭐 500만 원 정도로 해야지 그나마 거기서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서 그래서 리니지를 하기가 싫은 사람들이 이유가 고인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 뉴비들이 들어가서 돈을 웬만큼 써서는 게임이 안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는 리니지 같은 게임이 인기가 없잖아요. 유럽 북미에서는. 왜냐면 페이 투 윈 방식 자체를 싫어해요. 거기는. 걔네들은 처음에 패키지에 돈을 딱 내고 쭉 이용하는 걸 좋아하지 계속해서 갑옷 사야 되고 검 사야 되고 뭐 아이템 사야 돼 물량 마셔야 돼 이걸 돈을 계속 끝도 없이 돌아가는 이 돈을 그쵸? 감당하는 게 익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페이 투 윈이에요. 돈을 투입해야만 게임에서 유리하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MMORPG가 완전히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다 그래서 PC방이나 뭐 모바일에서 전부 다 그거 하루 종일 전장에서 사냥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냥하는데 돈을 계속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 리니지 1 시절에는 PC방에서 그거 돌리면 뭐 그랜저 한 대 뽑는다. 뭐 아니면 공장을 돌리는 사람도 있었죠. 무슨 공장을 막 돌려가지고 아이 그 캐릭터를 계속 돌리는 거야. 24시간을. 네. 24시간을 돌리고 어쨌든 거기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뭐가 그 바뀌었냐면 블록체인 기술 기반에 블록체인은 이제 어떤 암호화하는 기술인데 P2E 플레이 투 원, 그러니까 플레이 투 원, 벌어들이라는 거잖아요. 벌어들이기 위해서 플레이를 한다. 이걸로 바뀐 거예요. 페이 투 윈은 페이 지불하다인데 이게 플레이로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렇게 되면 전환이 돼버린 거죠. 나는 돈을 내면서 캐릭터를 키우는 게 아니라 캐릭터를 즐기면 돈이 떨어진다는 거죠.
돈이 떨어진다. 이게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거다. 물론 리니지나 이런 거라서 뭐 그랜저를 뽑고 뭐 나중에 검이 막 그 1억짜리 있잖아요. 옛날에 소송전도 걸렸죠. 실수로 검을 떨어뜨렸는데 그게 2억짜리인가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소송을 했는데 패소하셨어요. 그 검을 떨어뜨린 거를 뭐 실수로 인정할 수 없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돈을 벌지만 그거는 돈을 그만큼 투입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거는 처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해요. 이제 게임이. 그러니까 이게 완전 패러다임이 전환됐다고 해서 지금 너도 나도 지금 이 플레이 투 언 방식의 게임을 내놓는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걸린 거예요. 전부 다. 지금 뭐 아케이드 게임 만드는 회사, 무슨 스포츠 게임 만드는 회사, MMORPG 게임 만드는 회사 전부 다 우리도 NFT 아니면 뭐 플레이 투 원 방식 게임,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이거 만들겠다, 위메이드 따라하겠다. 그래서 전부 다 얽혀가지고 지금 게임 업종에 전반적으로 NC소프트 하나 빼고 다 올라가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게임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 지금 재밌는 걸 말씀드리면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미래 전설 4를 지금 많이 접속을 한다고 하죠. 거기 최저시급보다 이거 돌려서 나오는 돈이 많대요, 지금. 아, 이메일도. 그런가요? 최저시급으로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이거를 24시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3명이 나눠서 하던가, 8시간씩 쪽잠 자면서, 그거를 돌려서 얻는 돈이 최저시급 공장에서 일하는 돈보다 많아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대요, 지금. 미래 전설 4.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게임의 구조로 변했기 때문에 페이투엔에서 플레이투원으로 바뀌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주식 시장에서 완전히 지금 상승 모멘텀이 돼버렸습니다. 네,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하신 이 플레이투원이 가장 잘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좀 위메이드 같은데요. 뭐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가가 거의 폭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위메이드랑 위메이드맥스는 뭐 미쳤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위메이드 RSI 과열 지표가 94.46이에요. 네. 94.4346이에요. 아, 이거는 너무 좀 초과열권에서 이거는 사실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블록체인 사업을 전담하던 자회사가 위메이드 트리라고 있는데 흡수합병을 결정했고, 모든 게임을 플레이 투 언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메이드는 아예 여기 올인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 약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긴 해요. 3N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대표적으로 뭐 그 네오이즈는 이제 나갔죠. NC소프트, 넥슨, 그리고 하나 뭐죠? 3N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시장인데 3N은 사실 강력한 IP를 기반으로 해서 10여 년 전부터 다져온 게임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모험을 하기가 굳이 모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사람들 그러잖아요. 자기가 기반이 탄탄한 사람이 굳이 모험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험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약간 기반이 약한 3, 4위권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봐도 그렇죠. 뭐 그 빙산 경기를 보면 쇼트트랙에서 1위 하는 사람은 1위를 그 유지하려고 하지 뭐 어떤 뭐 특별한 방어만 하지 특별히 모험을 걸진 않잖아요. 네. 근데 뒤에서 추격하는 사람은 인코스나 아웃코스 하나 찔러가지고 모험을 걸 수밖에 없잖아요. 몇 바퀴 앞두고는. 위메이드가 약간 그런 형태였거든요. 네. 위메이드는 중소형 게임이다 보니까 지금 어느덧 시가총액이 너무 올라서 대형사에 근접을 해버렸는데 위메이드가 모험을 걸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중견 게임사고 이 미르의 전설이 미르 아이템이 워낙에 강력 IP가 강력했지만 소송전으로 10년을 보내버려가지고 후속작이 못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역전 아이템 여기에 사활을 걸어보자 해서 딱 걸었는데 그게 완전 대박이 터져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남들이 다 따라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플레이 투 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활용해서 이 게임 속에서 획득한 아이템을 거쳐서 결국 이 가상 회파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아까 전에 리니지의 NC소프트나 이런 걸로 뉴비들이 새롭게 접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린저 씨는 아저씨가 됐고 린린이라고 지금 새로 생겼잖아요. 린린이가 10대, 20대가 린린이에요. 린저 씨들은 이제 40대가 됐어요. 왜 린니들이 하기 싫냐면 린저 씨들이 이미 투자해갖고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 페이투인 방식에서는. 근데 이거는 다 들어가 지금. 그렇죠? 처음부터 내가 채굴을 해서 가상화폐로 바꿀 수 있고 MZ세대들은 특히나 가상화폐에 지금 열광하는 세대들이잖아요. 비트코인의 불맛을 본 세대들이에요. 가지화를 본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게임을 해가지고 가상화폐를 얻을 수가 있다고? 야, 그럼 나 게임도 하고 가상화폐도 얻고 같이 할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상자산으로 거래가 되는 것을 위메이드는 모든 게임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폭발력이 지금 엄청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오딘 개발사 라이온하트를 인수했네요. 네, 아예 인수를 해버렸네요. 카카오 네. 게임즈의 항상 약점으로 거론됐던 게 그냥 퍼블리싱 회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IP를 직접 개발하는 회사에게 점수를 더 많이 주는 형태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퍼블리싱을 아무리 물론 퍼블리싱도 중요해요. 퍼블리싱 하는 회사는 뭐 그런 거예요. PC방에 게임이면 PC방에서 뭐 아이템도 뭐 새롭게 뭐 장착을 시켜주고 명절 때마다 아니면은 PC방에서 이벤트를 해주고 잘 키워가지고 좋은 게임을 더 잘 어필해주고 이런 건데 직접 IP를 개발한 게임보다는 항상 저평가를 받았었죠. 네. 저평가라기보다 항상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낮은 가격을 받았었죠. 카카오 게임즈도 퍼블리싱 능력은 좋았는데 자체 IP 게임이 없었고 라이언하트가 개발한 오딘을 갖다가 1위를 한 거예요. 그것도 대단하긴 하지만 리니지 M2M의 기록을 깼잖아요. 오딘이 아직도 1위더라고요. 근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아예 그 야욕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개발의 능력이 없다면 라이언하트를 그냥 인수해 버리자. 사 버렸어요. 지금 그 카카오 게임즈 유럽이죠. 카카오 게임즈 유럽을 통해서 라이온하트 지분 30.37%를 4,500억 원을 두고 취득을 했어요. 그 전에 지분을 20%가량 갖고 있었거든요. 합쳐서 51.95%에서 최대주주로 올라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이미 블록체인 기반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오딘에다가 이 NFT 기술을 적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NFT, 원래 서두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NFT는 인증서와 같은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잭 도시라는 트위터 회장 아시죠? 트위터 회장이 맨 처음에 자기가 트위터를 팠을 때 내 트위터를 지금 팠다. 이렇게 트윗을 올린 최초의 트윗이 있어요. 네. 트위터의 최초의 트윗. 그거를 NFT라는 인증서로 이거는 잭 도시의 최초의 트위터에 인증한 글이다. 요 NFT 인증서를 마크를 붙인 게 엄청난 가격의 경매에 팔려버렸습니다. 이걸 누가 살까 그렇죠. 뭐 어떤 것도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NFT만 붙으면 미술품이든 시계든 아니면 이렇게 어떤 무형의 자산 있죠. 잭도시가 남긴 트윗 한 줄. 이런 것들도 NFT 인증서만 붙으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에서 NFT 인증서는 딱 하나만 붙을 수 있어요. 이건 희귀한 자산 딱 하나다. 그거에 대한 가치를 매겨서 지금 NFT에 대한 그 NFT가 인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NFT는 다른 게 없겠군요. 예, 인증서라고 보시면 돼요. 딱 네. 세계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이 인증서입니다. 뭐 롤렉스 시계도 그러잖아요. 보증서 딱 있잖아요. 이 롤렉스는 진짜다. 진퉁이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보증서인데 NFT 기술을 오딘에도 적용을 해가지고 아까 위메이드의 그것처럼 한다는 거죠. 이거 위메이드에서 미르의 전설포에서 채굴을 해가지고 획득해서 가상화폐로 바꾸는 것처럼 이 오딘에서도 NFT 기술을 적용해서 뭔가 그런 가상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아이템 이걸 만든다. 이 얘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도 이쪽으로 또 엮였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게임이 컨택트 사회로 가서 모멘텀이 죽을 줄 알았더니만 NFT 블록체인으로 엮여가지고 모든 게임 업체들이 이걸 한다고 나서는 발표만 하면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 카카오 게임즈도 이미 사업 목적에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에 추가되어 있었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오딘에 모바일 게임에서 지금 순위 1위를 달고 있는 오딘에 거기에 NFT 기술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소식 때문에 거의 또 지금 신고가에 근접을 하는 주가의 네.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게임빌도 NFT와 관련해서 아주 핫한데요. 예. 게임빌과 컴투스도 봐야겠죠. 이게 정말 게임빌과 컴투스는 정말 무거운 주식이었거든요. 이게 왜냐면 2G폰이죠. 2G폰. 예. 지금은 4G, 5G 쓰시잖아요. 2G폰 시절에 게임빌 컴투스의 게임이 가장 강했고 게임빌 컴투스의 주가가 가장 다이나믹했고 2G폰에서 리니지가 가동이 안 됐기 때문에 NC소프트가 그때 안 됐고 3G, 4G가 나오면서 이제 리니지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게임빌 컴투스가 다시 주가가 죽었죠. 그 뒤로는 굉장히 무거웠어요. 게임빌은 컴투스의 모회사고 같이 움직이는 거였는데 지금 갑자기 되게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 모멘텀이 붙었겠죠. 지난 4월 달에 코인원을 312억 원 주고 전략적 투자를 했어요. 코인원 가상화폐 거래소예요. 네. 9월 달에 539억 원을 추가 투자해서 코인원 2대 주주에 올라버립니다. 그래서 코인원과 협업해서 얘네도 뭐하느냐? NFT 거래소를 만들던가 아니면 블록체인 게임을 개발하겠다.
이 청사진만 내놨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무거운 주식이. 게임빌 그리고 밑단에 있는 컴투스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무거운 주식까지 움직일 수 있는 이 강력한 모멘텀이 게임 업계에 지금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휘몰아치고 있는 전장에 나는 눈 뜨고 참여하지 못하고 못 베기겠다 하시는 분은 빨리 뭐라도 하나 연구를 하셔서 어떤 거라도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위메이드는 너무 올라서 못 잡더라도 그러니까 위메이드를 잡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데브시스터즈가 가고 있는데 그 고점에 가고 있는데 잡아가지고 거기서 30%를 또 드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용자들이.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위메이드 지금 RSI가 94%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후발주로 이런 오르는 것들 있죠. 카카오게임즈, 게임빌, 컴투스 뭐 지금 이런 것들 아니면 넵튠 이런 것들 막 다 엮여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게임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중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종목 세 업체를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제 좀 주가는 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뭐 단기적으로 오랐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워낙에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컨택트 사회로 가야 돼서 죽어야 되는데 그거를 반 튕겨서 더 올려버릴 정도로 파괴력이 강한 아이템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증명된 거잖아요. 네. 지금 왜냐하면 자 24시간 됐죠. 술집, 음식점 다 유흥시설 빼고 자영업자들 24시간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2년 동안 갇혀 지냈는데 나가서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싶고 지금 이태원에 할로윈 데이 때 난리 난 거 아시죠? 자 그러면 그만큼 게임할 시간이 뺏기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렇게 오른다는 거는 그걸 이겨낼 정도의 그냥 시대적인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는 아이템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기 때문에 아까 여기 준비는 안 했지만 넵튠이라는 종목도 있고 게임이 뭐 이게 초반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그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초반부에 약간 주춤거릴 때 빨리 접근을 하셔가지고 네. 이득을 취하실 분들은 지금 늦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 게임주의 탑픽을 고른다면 어떤 게 될까요? 탑픽을 고르기가 참 일단 위메이드를 탑픽으로 고르긴 하는데 이거를 투자라고 탑픽이 아니라 네. 위메이드가 지금 얼마나 저 부분에 올인해서 어느 정도까지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저기서 위메이드에서 느낄 수가 있다. 그걸 느껴야 되고 일단은 느껴야 되고 게임빌이나 컴투스 같이 이런 무거운 업체들도 지금 좋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지금 그동안 이걸 싫어했었던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돈을 저렇게 회사에 쌓아놓고 뭐 하는 거지? 자 컴투스의 유보율을 보세요. 이게 무슨 유보율이 이런 유보율이 있나요? 16,000%거든요. 유보율이 유보율이 네. 수천 퍼센트 대만에도 엄청나게 높다고 하는 건데 2만 퍼센트까지 가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맨날 그런 거죠. 아니 회사에 돈을 저렇게 많이 쌓아두고 왜 신사업을 안 하고 저 뭐 하려고 하는 거냐? 그렇다고 뭐 배당을 무슨 배당주처럼 5%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렇게 돈이 많이 쌓여있던 기업들이 지금 이런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서 만약에 돈을 신사업에 쏟아부을 의지만 표명을 해준다면 폭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멘텀이 없어서 무거운 주식이었던 건데 모멘텀이 생기면 그런 바이 같은 주식들도 그냥 약간 돌멩이처럼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카카오 게임즈도 이제 퍼블리싱 업체에 대해서 디스카운트 받았던 부분 네. 그걸 이제 라이언한테 일대 주주로 올라섰기 때문에 강력한 개발사를 갖췄죠. 그러니까 개발사를 갖췄기 때문에 이제 퍼블리싱 회사로 볼 때의 그 부분과 다른 부분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는 거 플러스 알파에 NFT 거기다가 블록체인이 붙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도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는 좀 모멘텀이 생겼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카카오페이 상장도 있고 지금 카카오가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뭐 골목 상권이 이런 데 약했잖아요. 예. 근데 그중에 가장 돋보일 수 있는 게 그래도 카카오에서는 게임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 오늘 그 거론한 종목 중에 게임빌이나 카카오 게임즈 요거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서 위메이드를 어떤 그거죠. 투자한다는 게 아니라 위메이드가 보여주는 길이 비춰주는 어떤 그 조명을 따라서 형식으로요? 조명을 네. 따라서 후발주자들 있죠. 카카오게임이나 게임빌이 좀 더 그 조명을 따라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골목길을 먼저 비춰주는 위메이드가 있기 때문에 좀 카카오게임즈나 게임빌을 한번 공략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게임즈와 게임빌은 현 시점에서도 공략할 충분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